아, 우리 개딸한테 전화해봐야겠다. 저기 뭐야, 희원이 너는 은지 만나본 적 있어? 은지 만나본 적 있어? 아니요. 한 번도 없어? 네. 저기 친구 저도, 너는? 저도 아주 뵌 적 없어. 진짜? 둘이가 또 처음이네. 네. 아, 얘가 너무 진실돼. 그래서 내가 이뻐하지. 여보세요? 어, 받았네. 아버지! 응, 내 딸. 네. 너 오늘 오는 거지? 네, 지금 가고 있어요. 아, 그래? 짜궁! 아빠네 이쁘나? 왜 뭘 젖은 거란 말이야? 아, 집에 들어가서 벗어준다고! 아, 나 진짜 빌렸네. TNOT SW 대체 우리가 뭐 미국처럼 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활발한 배우들끼리 한 번을 못 만났을까? 그렇죠. 희원이가 더 보고 싶어? 진구가 더 보고 싶어? 아버지요. 아이야. 아버지요. 아이야. 아 너는 진짜 미워할 수가 없다. 아무튼 조심해서 와. 아, 알겠습니다. 빨리 갈게요. 우와. 뭐야? 아, 이쯤 야 심한... 은지야! 아버지 안녕하세요. 야! 아버지 좋아. 야! 야! 안녕하세요. 저거 저렇게 놔도 돼요? 어? 어 괜찮아. 자, 잘 지내셨나요? 아이고. 자, 잘 지내셨나요? 아이고 우리 딸 왔어, 우리 딸 왔어. 아이고. 야, 내 딸! 안녕하세요. 우리 첫째 딸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인사해, 인사해. 이거 선물. 아, 선물? 어른애들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하나씩 사오더라. 맞아요. 진짜. 와, 뭐야, 이거 다? 이거 안에 캔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. 캔들이야, 이거는 일단 같이. 그래, 그럼 일단 네. 선물은 나중에 이것도 도와. 잘 왔다.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? 일단 이 치는 걸 도와야지. 아, 또 은지가 오니까 또 아버지가 힘이 나네, 또 우리 개딸 오니까. 아, 일단 하자. 오, 잡아줘. 어, 이거 놔도 되나? 어. 개딸 오자마자 딱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라인 같죠? 어, 이거 시키고. 형, 제가 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형, 형. 아니, 너 은지랑 들고 와. 아니요, 이거를요? 어. 아, 네네네. 아, 우리 아니, 은지 잘해. 무거워서 안 돼. 아이, 땅으로 응답하라 성공시키네, 야. 진짜 되겠어? 네네. 무거운데? 네. 어? 너보다 나, 은지가. 나보다 나 안 돼. 야. 아, 원래 안 했었는데. 네가 그래 은지야 너 오기 전에 나 손 하나 까딱 안 했어. 오 역시 우리 딸이 눈치가 미안하다 오자마자 일 시켜서. 아니에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. 네. 요즘 은지야 일손이 부족해서. 맞아. 저는 하늘바라기 한동안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 아빠야? 그렇죠. 그게 사연이 있어. 어느 날 만났는데 은지가 아빠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쓰고 있다고. 근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무슨 노래를 흥얼흥얼해. 맞아. 그래서 내가 어? 근데 얘인 거야.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지. 맞아요. 은지야, 네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생각하고 썼다는 노래가 그 노래니? 그래서 맞다고. 와. 그래서 가사를 이제 제대로 들어봤지. 그랬더니, 오, 울컥하는 거야. 하늘바라기를 작사, 작곡한 거야. 네, 참여했어요. 그래서 내가 네. 내 친구들, 이제 자식 결혼 시킨 애들도 있고 하니까. 근데 딸 결혼 시킬 때 그렇게 눈물이 난대. 딸 결혼 시킬 때. 아니, 그리고 꼭 딸들은 시집 가면 울더라고. 결혼식장에서. 그러니까 요즘에 바로 옆집 사는데. 아빠. 아이고, 그럼 좀 들어올겠다. 어, 이민 가는 것처럼 꼭 이렇게 울더라고.
결혼해도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는데. 아, 얘가 되게 효녀야. 그래,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. 항상. 야, 막국수는 또 왜 막국수라니? 아무거나 막 넣어서 만들어서? 그래서 막국수인가? 그렇죠. 방금 막 뽑아서 먹어야 막국수. 그렇지. 막국수. 천천히 뽑아 먹으면 막국수 안 되네. 그렇죠. 저는 오늘 저녁 찌개만 잘 끓이면 된다. 아니, 찌개 부담되면 안 끓여도 돼. 안 끓여도 돼. 아니요, 끓이고 싶어요. 끓이고 싶은데 맛있게 하고 싶어요. 우리 시켜도 먹는다, 진짜. 시켜도 먹어. 아니, 나 대접해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좋아, 혹시 맛없을까 봐. 그게. 좀 낯설다. 뭐 먹고 싶다 이런 건데 찌개를 끓이고 싶다. 동일이 형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. 나한테. 뭐 청국장을 좀 이렇게. 기도하고 다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. 그래. 네. 너랑 처음 만나서 응답하라는 게 네가 몇 살 때야? 20살이요. 아, 진짜요? 와. 야. 시간 많이 지났죠. 벌써 그게 팔린 거 근데 그때 또 화면 보면 아버지 엄청 젊어 보이세요. 그렇지, 8년 전이니까. 그러니까 엄청. 야, 근데 원호는 왜 너를 캐스팅했대? 처음에 왜 하필 너냐라고 그랬대. 더군다나 연기 경력이 한 번도 없었잖아. 맞아요. 지금 전화하시는 거예요? 우리는 항상 그때지. 맞아. 형님. 원호야, 잘 지내지? 네. 지금 내 옆에 은지 있어, 은지. 저예요. 너 지금 라디오 할 시간 아니야? 저요, 라디오 띵까뽕 하고 왔어요.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. 네. 왜 은지를 연기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. 근데 뭘 믿고 캐스팅했어? 우리 프로듀서가 뭐라고 그랬었나 봐. 그 사투리 쓰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었나 봐요. 얘가 연기 하겠니? 뭐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이미 출발했대. 그래서 아이, 됐다. 뭐라 그냥 보자 이랬거든. 근데 딱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랬어? 그랬나 봐요. 아, 총만 사주면 열심히 공부한다, 않거나? 아, 학생이 교복 있으면 됐지! 뭐로 준비해야 돼? 오빠, 나빠 딸내미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신발 밑창이나 깔고 있으면 좋겠나? 아, 난 좋지. 원숭이 새끼 때려 댕긴 것보다는 그게 백배천번 낫지. 아빠! 한 몇 달을 고민하다가 근데 정말 그 약간 좀 거칠고 실제 사투리 같은 느낌 은지밖에 사실 없었어요. 익숙하고 매력 없는 사람을 쓰느니 차라리 진짜 첨보 그냥 매력 있는 친구를 쓰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. 나하고 비슷한 케이스네. 동네. 냄새 나니까 이 똥꼬 조금 버려야 돼. 맞아요. 저희 어머니가 닭도 하셨었거든요. 진짜? 네. 네, 선배님. 이제는 뭐 장사 안 하시잖아. 지금 네, 그렇죠. 이제는 안 하시죠. 이제는 안 하시지. 네. 그래도 네가 잘 돼서 많이 도와줬잖아, 부모님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. 네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까 내가 너를 응답하라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어디 가면 다 응답하라 얘기하지. 네. 아직도. 아직도 그렇지. 나 바로 또 내려올 게다. 아, 가시네야 몇 번이요? 그 안에 김밥 양 있으니까 우리랑 잘 챙겨 먹고. 이게 따라서 챙겨 먹을게. 가. 그래, 자, 가란다. 가. 가서 연락할게. 재밌게 찍었어. 웃다가 끝났지. 맞아요. 이제 물 나올걸? 선배 물 나오나요? 됐다. 됐지, 나오지. 네. 제가 할 게 또 없어요? 아유, 할 거야. 뭐 널렸지. 야, 내 딸 살살 다루어. 아이, 그냥 같이만 다니는 거야. 하는 일도 없어요. 자, 이제 청국장 우리 내 딸 해준. 진짜 맛있다. 예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약간 싱겁죠? 아, 난 형 딱딱 맞아. 너무 짜도 맞아. 좀 좋아요. 와, 이거 맛있네. 원래 청국장에 계란 이거 반숙 넣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지? 그래서 아, 그래서 한 거구나. 네.
대체 쟤는 입맛이 조선시대 같아. 왕을 많이 해가지고. 어. 그렇죠? 아니,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. 수락상에 야, 너 되게 웃기네, 지금도. 자, 계란 넣어서 한번 먹자. 네. 와, 어? 희원아, 네 거야. 난 괜찮아.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. 와. 아, 반수. 너무 좋아. 완전히 최고지, 최고. 이 맛이야. 곱창, 전골, 막창 이거하고 너무 잘 맞네. 청국장이 네. 원래 껄쭉하게 하는 청국장이고 있고 이렇게 묽게 하는 청국장. 난 이게 좋아. 나도 이게 좋아.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어. 좋아. 맛있다. 귀여우셔가지고 맛있다. 이 진짜 맛있네. 그지? 응. 응? 이 청국장 딱 그 왜 나물 반찬 뭐 이런 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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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렇게 먹는 거죠. 곤드레 나물이 뭐 네. 산나물 비빔밥 맞아요. 이런 거. 청국 산채 비빔밥 이런 거. 비빔 나온 거 있잖아요. 응, 응, 응. 아 맛있다. 청국장을 네가 맛있게 한 모양이다. 아, 네. 바닥을 보이네. 그러니까요. 기분 너무 좋은데요. 와, 땀난다. 청국장 두부 잘 된다. 그래요.